와인 같이 따르시네요. 이게 뭐야? 신기하게 생겼어. 짠!
마커스가 짱 커. 한 번도 안 잘라도 되나?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모르겠어. 지금 비가 올 것 같은데 당장에 비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 먹구름이 가득. 오늘 진짜 화장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살면서 속눈썹 처음 붙여봤어요. 진짜 오 예쁜데. 아 시흥이 예쁜데. 아 뭐가 들어와? 랑데자피. 우리야. 어. 하찮아, 저 하나. 하찮은 희낭시예요. 오케이. 와우. 이것도 매워? 여기는 갈비만두 돌아가는 중. 튀김 우동입니다. 앞에 이렇게 있고 평상만. 얘네? 걘 대충 놓고 얘를 살짝 위에다가 올렸었어 아까. 이렇게? 응 그렇게 해놨어. 트렁크가 작아서 슬픈 차다. 응, 그냥 그렇게 놨어. 다칠걸? 닫아봐요. 다쳤어? 굿. 가자. 엄마가 만든 드레싱. 어디선가 사온 냉동 피자. 콜라. 오케이. 만두씨. 아우 깜짝이야.
이번 샵에 가져갈 수건들을 빨았어요. 가져가야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서비스로 온 건데 너무 귀엽죠? 뭔가 놓으면 언젠간 쓸 것 같으니까 쓰고. 수화가 떨어진 게 조금 있어서 그것만 좀 샀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올라가는 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좀 사야겠더라고요. 리얼 네온 진짜 형광. 오리지널 형광알루를 썼대요. 그러면은 진짜로 진짜 형광인가? 그 밤에 이렇게 보이려나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썼거든요. 특히 이번 특히란다 이거 네온 체리 이걸 썼는데 진짜 엄청 쨍해요. 살면서 이렇게 쨍한 컬러 처음 봤어요. 보이세요? 바르면서 눈 아플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봤는데 왜 있는지 알 것 같을 정도로 정말 정말 쨍했어요. 이 시리즈로 무지개 색깔 다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보라 색깔이 이렇게 예쁜 게 없더라고요. 221번, 얘는 222번. 완전 형광주황. 약간 당근 색깔이 생각난다 했는데 이름이 네온 캐롯이더라고요. 역시 나만 느낀 게 아니었어. 이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요. 아이즈미 원래 이런 약간 요런 이런 네모네모 박스는 잘 안 만드는 것 같았는데 귀여워. 여기 이렇게 정품 스티커가 홀로그램 실이 있습니다. 영업사원분들한테 사면 이거 가끔씩 그냥 붙여서 출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쓰는 연장용 편지 300장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금방 써요. 이거는 원더 베이스. 탑이랑 클리어에 이어서 베이스 젤입니다. 점도는 묽지 않아서 바르기 쉬운 정도? 이 정도면 점도가 너무 묽으면 케어를 진짜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애들은 케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좀 잘 발린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캔디스톤에서 보내주신 제품이고요. 새로운 겁니다. 전체적 파츠들이 이렇게 남으니 너무 예뻐. 완전 슈빌링 스타일. 보이세요? 토끼랑 곰이에요. 와우, 빅사이즈. 이거 13mm인가 13mm인가 그 친구들 낄 수 있게 나온 거. 얘네들이 단독으로 붙이면 좀 유지력이 낮았는데 이런 거 프레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까 예쁘다고 했던 토끼의 흰색 버전. 이것도 10mm 하트 프레임이고요.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파워퍼프걸? 아, 이거는 그냥 이런 모양대로 뉘앙스 아트 할 때 쓸 수 있게끔 나온 건가 봐요. 얘는 무려 여기 조개, 아니 불가사리가 박혀있습니다. 아, 얘가 조개였어. 이게 조개였어요. 이거는 제가 재작년인가에도 의문을 품었던 건데 이게 과연 커피콩일까 뭘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달려있네요. 여러 가지 색깔들.
핑크도 있어요. 또 새로운 택배가 온 것 같아. 뭐지? 새로운 택배가 왔는데 저는 샵거가 아니라 제 개인 거였어. 짠! 이거는 덩그리 파츠.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물결 꼬리꼬리. 그리고 스티커들인데 홀로그램이에요. 카메라에 잘 나타나려나? 이거는 그냥 일반 골드. 다음은 너무나도 귀여운 패키지로 출시가 된 리얼뮤의 원장님의 파우더랑 글리터입니다. 얘 이름은 리얼 카카오. 요거 이름은 리얼 미러링? 리얼 미러링인가봐요. 이거는 직접 그냥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발에 바르면 예쁘겠더라고요. 항상 엄청 큰 패키지였는데 파우더다 보니까 이번엔 조금 작은 패키지로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캔디스톤에서 시킨 건데 뭔가 여름 되면은 분명 제가 이걸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좀 사봤어요. 나중에 사려고 했는데 품절되면 진짜 너무 슬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꽤 샀네요. 이 정도면은 좀 여러 명 하겠는데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 오늘의 택배샷. 나 진짜 택배 뜯고 나면 항상 생각하는 게 아 이렇게 너무 쓰레기가 많아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없는데요? 차 맡기고 왔어? 아니 가면서 맡겨야지. 아 누가 먼저 해놓고 가려고. 근데 해는 안 들어. 북향이거든. 곱창입니다. 한잔 하실래요? 네. 아니야, 찍었는데 살릴 게 하나도 없었어.
이렇게 완성. 이거는 제 손에 있는 거랑 비슷해 보이겠지만 완전 다른 색깔이에요. 그쵸? 초록? 하늘. 완성된 거는 이렇게 쟁반에 담아놓습니다. 이제 하나 했다. 이 디자인은 아는 동생 손에다가 해주다가 이제 생각이 난 디자인인데, 그래서 그런가? 사람 손에 했던 게 있어서 확실히 예쁜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은근히 여름 분위기도 나는 그런 아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너무 귀여워.